네, 안녕하세요. 이빵TV입니다. 오늘은 여기 그 유튜버님을 만나러 왔어요. 채널이 어떻게 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인 팝농원의 양동훈입니다. 그 저희 FMC 프로그램을 자주 이용을 하시잖아요. 네, 예. 처음에 그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농사를 친 지는 한 5년째 돼가고요. 5년 됐고, 그리고 그 전에 다른 제품들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저는 영양제로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양제에 의존을 좀 하는 편입니다. 계기는, 그 전에 이제 한번 제가 한 50% 이상 죽여봤거든요. 죽여보면서 모든 영양제, 웬만한 영양제들 샘플로 받을 수 있는 제품들 써보기도 하고,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제품들 써보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해에 농사를 접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센터에서 그 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다 뽑고 차라리 상추 심어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 정도로 되게 안 좋았어요. 예, 이 동이 50% 넘게 죽었었고 뭐 짧은 동 같은 경우는 70% 넘게 죽었었으니까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 정도까지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때 내가 공부를 하거나 이때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은 계속 헛돌기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제품들을 써보게 됐습니다. 이 제품도 써보고 저 제품도 써보고 뭐가 죽어가거나 아니면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도 계속 지켜보고 그러다 보니까 한 제품을 쓰게 됐는데 상당히 좋아지는 걸 보고 이 제품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잡기를 그의 잡기를 FMC 제품으로 가지고 수확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때 죽었던 것도 어떻게 좀 살려가지고 이렇게 수확은 어떻게 마무리는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런너를 한 모에 런너를 4개 이상 길러가지고 수확을 해서 그때 당시에 동수 대비했을 때 여기 이제 여기 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 2등 정도 한 것 같습니다. 2등요? 동수 예 동수 대비 2등. 죽이고 나서 2등? 예. 예. 그럼 수익도 그래도 괜찮으셨겠네요, 그러면. 예, 수익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개인 판매도 하고 그다음 공판장 출하를 했는데 공판장에서는 거짓 1, 2등 했었고 수확량은 적었는데 봄잡기 돼가지고 막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전체 금액으로 따지니까 한 2등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2등? 예. 그때 그 맨 처음 쓰신 제품이 어떤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소맨드하고 루엔스 제품 사용했었습니다. 소맨드, 루엔스. 예. 그러면 올해는 전반적으로 저희 FMC를 믿고 예. 프로그램 다 사용을 하셨는데 예.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좀 설명을 좀 해줄 수가 있을까요? 맨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그 소독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라가지고 뭐를 많이 죽였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독인데 배드 소독을 해가지고 소이킹 제품 소독 해가지고 정식 하기 전에 아크도 먼저 관주해가지고 네. 그다음 미생물 여주고 해가지고 미생물 밀도를 유익한 미생물 밀도를 높여주고 그 뒤에 정식하고 나서 베리마크하고 스포르곤 그다음에 주고 그 다음날 바로 아크도루엔스 조류 관주해주고 네. 그래 일주일 지나고 나서 아크도루엔스 한번 더 해주고 한번 더 해주고 예. 저희가 이제 정식을 해놓고 나면은 뿌리가 활착하는데 한 적게 걸리면은 일주일 가까이 걸립니다. 정식해놓고 한 2, 3일 정도 되면은 뿌리가 빠져나옵니다. 예. 확실히 활착 자체가 빠릅니다. 정식해놓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그만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대로 놔두면은 잎이 너무 커가지고 도장돼버립니다. 옆으로 엎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꽃대를 가리기도 하고 쓸 수 있는 잎장이 몇 장 안 남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제품 있었는데 농약 제품 있었는데 그걸로 좀 누른다 그러죠. 누르는 효과를 갖다 줬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킹 같은 경우 한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 연면시비 하면은 거기서 딱 멈춥니다. 짱짱하게. 그러면 중간 중간에 뭐 저희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셨던 게 있으신지? 뭐 기본적으로 올해 제가 고추 농사를 치면서 제가 써봤던 아트플랜이라는 제품을 저 딸기에 접목시키고 싶어가지고 아트플랜을 썼었는데 고추 농사에 썼었는데 탄저병균에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탄저병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찌 보면 모험이었죠. 모험으로 딸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초반에 스포르곤 빼놓고는 아트플랜으로 거짐 연면시비하고 관주를 해가지고 탄저병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컨설팅도 좀 하시더라고요. 네. 회장님이. 네. 근데 그 인근에 선충이 문제되는 농가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저희 제품 중에 뭘 하나 추천해 주셨다고 하시던데 네. 어떤 걸 추천을 해 주셨나요?
지금 올해 새로 제품이 나와가지고 네마시에스라고 새로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소독을 잘 했고 그다음 모도 건전한 모를 가져와서 그런지 선충에 대한 그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모에서 이상이 있었는가 그리고 또 한 곳은 토경이다 보니까 땅에서 문제가 있었나 해서 네마시에스를 갖다가 관주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 해라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선충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죠? 네. 길센터에 가면은 미생물 담당하시는 박사님들이 계십니다. 네네. 가지고 와서 이제 확인했죠. 봄잡기가 돼봐야지 알겠지만은 그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관주를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사용해 보고 나서 뭐 내년에 이제 확신이 가져진다면은 네. 뭐 그 제품으로도 해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재배 할 때 날씨가 아무래도 안 좋다 보니까 네. 이 과 비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때도 뭐 쓰시는 제품이 따로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FMC 제품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네.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가를 뭐 3년에 걸쳐서 조금 고민해 가지고 라버킹이라는 제품을 사용하면은 뭐 기존에 사용하신 분들이 물러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일조가 딸리거나 그늘이 많으면 당연히 과피는 얇아지고 물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라거킹을 뿌려가지고 물러졌다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생각해도 좀 그런가 해가지고 시맥프로하고 같이 해서 연면시비를 했더니 훨씬 더 단단해지고 색깔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당도도 마찬가지 좋아지죠. 다른 비대제는 훨씬 더 많이 물러지지만 그거보다는 살짝 덜 무르지만 그래도 비대하는 과정에 연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좀 물러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시맥프로가 잡아주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보신 농가분들은 대부분 칼슘제를 이렇게 연면실을 많이 하세요? 네, 저는 칼슘제를 첫 회에 이제 아예 농사를 모를 때 이 시기 되면 뿌려야 된다 가지고 뿌렸는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슘제는 표피 자체를 갖다 약간 딱딱하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애들이 비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수확을 하는데 특을 많이 생산하느냐, 상을 생산하느냐, 꼬다발을 생산하느냐에 대해서 농가 수익 자체가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2년째 집 들어가면서부터 라우킹이나 시메프로를 쓸 때부터는 칼슘제를 거진 뿌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과를 더 키울 수 있는 거를 그 세프로 잡아주다 보니까 과가 좀 작게 나올 수가 있다. 그렇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워낙 날씨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네. 올해는 너무 물러가지고 과피 자체가 네. 어떻게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칼슘제 같은 경우 한번 어쩔 수 없이 뿌렸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는 FMC 농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제품을 사용하면서 이 제품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갖다 약간 테스트하면서 해봤더니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좋은 것 같고 제품이 감히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으로 거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에 나와가지고 써본 제품 중에 아쿠도라는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미생물 제재. 그전에 저는 미생물 제재를 갖다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미생물 대사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제품을 써와가지고 아쿠도라는 제품을 쓰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라방 나오기 전에 두 번 정도만 썼습니다. 이라방 착과되고 나서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 쓰고 나서 이라방이 상당히 짱짱하게 나왔는데 이하방부터는 솔직히 말하면 좀 아깝더라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이하방 자체에서는 그 제품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한 번 관주할 때마다 어쨌든 10만 원 이상씩 돈이 들어가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생각이 좀 아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하방 자체가 딱 나오면서 보니까 좀 약간, 헬렐레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삼화방 때 한번 또 실험을 해봐야 되겠구나 싶어서 삼화방이 실리하기 전에 아쿠도를 또 다시 루엔스랑 한번 그때 이제 발근도 시켜야 되니까 써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올해는 1화방 출리하고 나서 두 번 하고, 2화방 출리하고 나서 한 번 하고, 3화방 출리하고 나서 또 오늘 같은 경우도 한 번 하고, 예, 4화방 해도 또 한 번 할 겁니다. 그러면은 꽃방이나 꽃대 자체가 실하게 나와가지고, 뭐, 한 개, 두 개를 더 다는 게 상당히 우리들한테 큰 도움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그렇게 오늘 그 사장님하고 좀 인터뷰를 했고, 그 나중에 다 수확이 끝날 때쯤 한번 와가지고, 과연 올해 얼마를 쓰셨고 네. 얼마를 버셨는지 공개해 줄 수 있나요? 네, 공개해야죠. 아, 그럼 그때 한번 또 만나 뵐게요. 그러면. 네, 저희 자연이 팜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한번 수확할 때 한번 만나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